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오늘은 제오공학에서 전달 함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달 함수는 블록 선도에서의 전달 함수 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신호 흐름 선도에서의 전달 함수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블록 선도에서 전달 함수를 구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전달 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으로 구해요.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블록 선도에서는 이제 전달 함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입력에서 출력까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것들만 있을 때는 이때 전달 함수는 그냥 두 개를 곱해서 이렇게 구해줍니다. 이때는 직렬이기 때문에 곱해준 거예요. 지금 이런 지금 블록 선도도 있는데요. 이거는 입력에서 출력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더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때 전달 함수는 G1에서 G2를 더해주는데 여기에 부호를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예, G1이 마이너스면 여기다 마이너스 부호를 넣어줘야 되고요. G2 여기 들어가는 부분이 마이너스면 여기다가 또 마이너스를 이렇게 적용해줘야 돼요. 예. 여기가 플러스면 요 앞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적용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블록 선도를 구해야 되는 건데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때 전달 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이고요. 이런 유형의 지금 블록 선도가 나왔다 하면 1 마이너스 루프 이드 분의 전향 경로 이득으로 전달 함수를 구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전향 경로 이득은 좀 전에 요 위에서 했던 것처럼 입력에서 출력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향 경로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입력에서 출력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거 GS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GS를 이렇게 분자에다 올려주고요. 1- 루프 이득은 뭐냐면 루프 이득은 내가 출발한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루프 이득이라고 합니다. 자, GS와 HS 있죠? 그래서 GS와 HS를 곱해주는데, 예, GS와 HS를 곱해주는데, HS가, 이쪽으로 돌아가는 쪽에 부호를 보니까 마이너스네요. 그래서 HS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1 플러스 GSHS 분의 GS 이런 식으로 해서 블록 선도에서의 전달 함수를 구합니다. 예. 네. 그리고 여기서의 GSHS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한번 알아두고 가자고요. GSHS는 계루프 전달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전달 함수의 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방정식 1 플러스 GS HS가 0이 되는 식을 우리는 특성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네, 요것도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요것도 알아두고 가자고요. 네, 그래서 블록 선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달 함수를 구하는데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거는 그냥 공식으로만 달달 암기하는 것보단 관련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시는 게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블록 선도에 관련된 문제,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나합격 정기기사 교재 21년 7회 70번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보면 블록 선도의 전달 함수, RS가 입력, CS가 출력이죠? 그래서 입력분의 출력을 구해라. 자, 좀 전에 우리 전달 함수. 블록 선도에서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1 플러스 루프 이득 분의 전향 경로 이득으로 구한다고 했지요. 자, 우선 전향 경로 이득은 입력에서 출력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것 GS가 되겠네요. GS가 되고요. 루프 이득은 이렇게 출발해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들 HS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루프 이득은 HS가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HS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달 함수는 1 마이너스 원래 루프 이득이에요. 루프 이득입니다. 요거는 이제 신호 흐름 선도 가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전향 경로 이득, 경로 이득인데, 여기서 이렇게 플러스가 된 이유는 1 마이너스.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루프 이득. 보면, HS가 있는데, HS의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1 플러스 HS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으로는 이제 신호 흐름 선도라고 이제 나중에 배울 거고, 지금은 블록 선도에서는 여기가 돌아오는 게 거의 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식으로 해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요게 굉장히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예요. 네, 요거 어떻게 해결하는지 꼭 이해하고 넘어가시고요.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22년 1회 66번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블록 선도를 주고 전달함수를 구해라 하는 문제가 되겠죠. 우선 전달함수 GS 어떻게 구한다고요? 1 플러스 루프 이득 분의 전향 경로 이득. 자, 전향 경로 이득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전향 경로 이득 보면 입력에서 출력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얘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면 GS 루프 이득 볼까요? 루프 이득은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들 이런 걸 루프 이득이라고 했죠? 자, 보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오는 게 하나 있네요. 그래서 GS와 H1S 그래서 GS H1S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네요. 그럼 플러스 GS H2S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있으면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놓고 얘를 여기다 정리하면 전달함수 GS는 1 플러스 GS H1S 플러스 GS H2S 분의 전향 경로 이득 GS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GS, GS 똑같이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1 플러스 GS로 묶고 H1S 플러스 H2S 분의 GS. 이렇게 정리하면 답이 되겠네요. 자, 요것과 똑같은 것을 찾으면 4번에 있습니다. 네, 요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 한 문제 더 풀어보고 이번 강의 마무리할게요. 2022년 3회 63번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요것도 역시 블록선도에서 전달함수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자, 보면 전달함수 어떻게 구한다고요? 전달함수 1 플러스 루프 이득 분의 전향 경로 이득 으로 구한다고 했죠. 우선 전향 경로 이득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전향 경로 이득 보면 전향 경로 이득은 입력에서 출력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것들 1, 2, 3이네요. 이것들 다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1 곱하기 2 곱하기 3. 여기서 만약에 다이렉트로 가는 게 여기 또 이렇게 있다 하면은 이때는 더하기 이쪽으로 가는 것들을 다 곱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환 경로가 이렇게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요것들만 곱해주는 겁니다. 예, 곱해주면 6. 루프 이득은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들 보면 우선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게 있네요. 그죠? 이렇게 돌아오는 게 1, 2, 2. 그래서 1, 2, 2를 곱해주고요. 한 개가 또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더하기 2, 3, 2. 2 곱하기 3 곱하기 2. 그래서 얘는, 계산해보면 4 플러스 12 해서 16이네요. 그죠? 루프 이득이 16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전달함수에 적용하면, 전달함수는 1 플러스 16 분의 전향 경로 이득 6이죠? 6 하면 17분의 6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오늘 제어공학에서 전달함수
전달함수에서도 블록선도에서의 전달함수 구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네, 요런 유형의 문제들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이 블록선도에서의 전달함수 구하는 방법 꼭 알고 계셔야겠죠? 우선 제가 가져온 문제부터 쭉 해결해 보시고요. 나머지는 기출문제에서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취득의 지름길, 전치모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